예, 제 이름은 김유한 선교사가 아니고 선교사님 잠깐 소개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유한 선교사님은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두 가지 사자성어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외유내강. 정말 보기에는 이렇게 부드럽게 보이시는데 아주 강하신 분이세요. 지금 16년 동안 월남에서 선교하고 계시는데. 사실 왜 외유내강이라고 그러고 또한 사자성어는 일편단심입니다. 월남에서 열심히 하시다가 한번 잡히셔가지고 쫓겨나셨어요. 4년 동안 태국에서 오직 월남 바라보시면서 기다리시다가 다시 들어가셔서 지금 선교 잘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 제가 대강 알았는데 대화하다가 발견한 것은 뭐냐면은 저랑 미국 온 연도가 같더라고요. 나이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셔서 오늘 말씀을 해주실 텐데 학교는 UW 멀지 않은 곳에 다니셨고 여기서 멀지 않죠. 신학교는 풀러 신학교 나오셨는데 오늘 사모님 같이 오셨는데 어디 계시죠? 사모님 잠깐만. 예,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사모님 같이 오셨고 오늘 여기 순서지 있는 것 같이 두 가지 열매와 두 가지 실수로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저희들에게 말씀과 간증 같이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아시죠? 예,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루는 주일날 아침에 남편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 아내가 오늘 교회 가야죠. 계속 이렇게 보채고 깨웠는데 오늘은 좀 교회 가고 싶지 않다고 남편이 계속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뭐냐면은 당신은 목사잖아요. 목사님도 어떨 때는 주일날 마음이 무거워 교회가 가고 싶지 않은 일이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수요일날 지친 몸들 이끄시고 물론 기쁜 마음으로 오신 분이 대부분이시겠지만 이렇게 오셔서 특별히 또 오늘은 헌신 예배로 또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드리시는 여러분들 모두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예. 예. 제가 선교를 시작하면서 송하는 목사님은 사실은 선교를 많이 준비하시고 그 선교에 대해서 잘 알고 시작을 하셨는데 그 반면에 저는 좀 무대뽀로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그거라도 없었으면은 지금 선교를 하고 있지 못할 텐데 처음 선교를 준비하고 나가면서 저에게 아주 지금까지도 저의 그 믿음의 지표가 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중국 내지 송 목사님이 섬기셨던 중국의 중국 내지 선교회의 창시자이신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 God's work done in God's way will not lack God's supply.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공급이 끊이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믿음 선교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물어보고 선교에 임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정말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질문을 계속 하면서 선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또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잘 모르잖아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또 다른 또 선교의 뜻인지 잘 몰랐지만 저희는 그것을 어떻게 체크를 했냐면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내가 암만 큰 계획을 세우고 프로젝트를 하고 나가려 해도 그것을 받쳐주는 기도와 재정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공급이 오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구나 하고 멈춰서는 그러한 모습으로 선교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빨리 일을 진행하고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보다 더 우리가 복음화를 신속하게 그 특별히 저희들이 섬기는 동아시아에 할 수는 없을 거야. 내 방법대로 한 것이 더 빨라 보일 수는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은 그것이 오히려 나중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계속 선교에 임해 왔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잘 아는 우리 사라와 하가의 그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간단히 얘기를 해서 우리 두 열매는 우리 사라의 그리고 하가가 먼저 아이를 낳죠. 하가가 난 이스마엘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약속해 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된 우리 이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난 열매는 오히려 지금 가장 복음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회교 이슬람의 조상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방법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방법대로 열매를 맺은 결과가 지금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선교적으로 나갈 때 가장 지금 그 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오히려 더 강력한 대적을 우리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또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열매를 하나님의 약속대로 맺은 열매가 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 의미는 자유자 하나님의 약속 그 열매는 우리 믿음의 자손 우리 예수님을 믿고 새 이스라엘로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그 믿음의 그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스토리 속에서 두 가지 우리 아브라함과 사라가 범한 실수를 볼 수가 있어요.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처음에는 뭐 내 나이가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전혀 믿을 수 없었지만 또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준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도 무조건 믿는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하나님에게 또 무조건 믿었던 그 신뢰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서 스스로 그 문제 해결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로 인해서 육의 열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노력으로 또 세상의 방법으로 얻는 열매를 얻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실수인데 선교지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실수보다 더 큰 실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 그 얻은 열매, 그 이스마엘을 포기하는 열매, 그런 실수입니다. 그 열매를 포기하는 실수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그 얻은 그 계집종에게서 얻은 이 첫 번째 열매를 포기합니다. 사라가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오늘 말씀 보면은 여기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성경의 무엇 30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이 말을 우리 창세기에서 보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라가 그 종들에게 하는 그런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어떤 그런 견해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내쫓았다 하지만 그 창세기 쭉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내쫓는 것은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러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쫓겨나는
이스마엘을 한 큰 민족으로 하나님이 또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그 장면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도 좋은 열매가 있고 나쁜 열매가 있어요. 우리가 급하게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면은 그 어떤 정말 이 젊은 형제와 이 자매가 주 안에서 믿음을 갖고 잘 자랄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믿고 하다가 어떤 특별히 제가 태국에 잠깐 있을 때에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그 안식년을 갔다 오면은 목회를 이렇게 같이 하던 분이 그 교회를 떠나고 또 다시 그 절로 들어가는 그런 일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배반감을 느끼면은 그 사람을 저주하고 포기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제가 볼 때는 그 첫 번째 실수보다 더 큰 두 번째 실수는 이 얻은 실수는 얻은 열매지만 그 열매를 저주하고 쫓아내는 그 장면에서 우리가 그로 인해서 지금 정말 복음의 가장 어려운 과제 우리를 겪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지만 우리가 특별히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니까 본인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버려버린 이 열매로 인해서 많은 지금 복음의 그 걸림돌이 되는데 저희가 그 우리의 실수까지도 품고 가는 그런 연습들을 시켜줄 때 정말 그것을 품고 간다면은 우리가 나중에 지금은 힘들지만 5년, 10년, 15년, 100년 후에는 그 당시에 그 어려움을 참고 그 실수를 품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복음의 그 선교에 큰 축복과 열매가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일을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건데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행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실패가 두려워서 행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성과와 어떤 우리의 그 스킬, 우리의 어떤 그 능력으로 행을 합니까? 그리고 그러한 결과들은 어떠한가요? 우리가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리고 또 세계 각지에 나가서 선교를 하면서 꼭 질문을 하면서 해나가야 되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번 저희의 사역을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많은 실패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열매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그때 8개월 된 그 큰 아이를 데리고 선교지도 저희가 단기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저희가 어떤 선교 대회에 가본 적도 없었어요. 근데 선교하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북베트남으로 그 당시에 저희가 한 것은 근처에 있는 베트남 교회를 다녔어요. 저희 학교 근처에 있는 그러면서 교제를 했는데 그분들은 이제 대부분이 남쪽에서 난민으로 나오신 분들이라서 북베트남 그러면은 우리가 남한 분들이 북한을 생각하듯이 거기는 뭐 화장실도 없고 꼭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 같은 그런 인상으로 얘기를 하시고 우리가 간다 그러니까 많이 걱정을 해주셨어요. 근데 어쨌든 무식이 용감하다고 저희가 답사 없이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 베트남에 북베트남으로 들어갔는데 많은 실수를 했겠죠. 많은 실수하고 제가 그
사진을 몇 장 준비해 왔는데 참 그 삶은 단순했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도 있어요. 제가 그 선교를 하면서 가장 그 취미로 아니면 생활 속에서 가장 그 재미있게 지금도 즐기는 것이 오토바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뭐 헬멧도 안 쓰고 가족 제한 없이 여러 명이 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둘째를 낳고 지금 네 명이 큰애 앞에 앉고 뒤에 또 둘째 그리고 셋째까지 나서 같이 다섯 명이 오토바이 작은 스쿠터 같은 오토바이인데 그런 걸 타고 다닌 기억이 있는데 처음에는 삶이 되게 단순했습니다. 북베트남이 그렇지만은 제가 듣고 걱정해 주신 것보다는 좋더라고요. 단순하고 또 외국인들이 이제 그 경제가 그 시장 경제가 열리면서 외국에서도 사람이 들어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처음엔 거리가 뭐 정말 한산했어요. 차가 없었고. 근데 지금은 지금 사진 보시듯이 뭐 오토바이와 그 자동차가 어울려서 뭐 자전거는 거의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지난 한 10여 년 사이에 너무 많은 발전을 했고요. 저기 보이는 것이 아주 상징적인 건물인데 대우 호텔입니다. 대우 호텔이 그 발전에 90년대 말에 처음으로 저렇게 큰 호텔이 들었으면서 아주 베트남 발전에 큰 이바지를 했는데 그리고 밑에 보면은 한글로 그 글씨가 써 있는데 거꾸로 돼 있죠. 그 한국차 한류가 베트남에도 그 많이 들어와서 아주 한국 물건들을 좋아하고 한국을 아주 선호하는데 중고 자동차가 베트남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 차는 한국차다. 그래서 중고차에서 그것을 새로 페인트를 하지 않고 한국 그 무슨 유치원 주로 유치원 아니면 교회 차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대로 하는데 이 차는 가짜예요. 한국 차도 아닌데 한국 그 글씨를 집어넣느라고 썼는데 거꾸로 써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이 한국 거 그러면은 이게 선호하는 그런 문화가 지금 베트남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이고요. 저희가 그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먼저 세우시는데 물론 이제 아까 그 맥락에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일이 있어요. 처음 한 1년 되는데 물론 그 둘이 아내하고 많이 싸웠지만 그거는 이제 가정의 얘기고 저 혼자 힘들었던 일이 있었는데 제가 처음에 보육원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 저 송 목사님이 이 프로젝트 있다고 해서 저를 이 동원하신 리크루트하신 리크루트 하셨는데 그 보육원 하러 갔는데 동역자들이 계셨어요. 근데 참 좋으신 분들인데 제가 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또 그 일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하는 동안에 그분이 이제 일을 따로 이게 주동을 하셨어요. 저랑 파트너셨는데 그러면서 그분의 하고 제가 내가 해야 될 일을 그분이 한다는 어떤 그런 감정이 생기면서 제가 그분하고 충돌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가 사실은 가장 선교의 탈락이 선교사들 간의 관계 때문에 가장 선교 그리고 자녀 교육 그것 때문에 선교를 탈락하는 일이 제일 많다 그러는데 그런 경우가 가자마자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관계가 저를 처음에 도와주셨던 분인데 그러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뭐 가서 의지할 때도 없고 정말 선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 프로젝트 고아원 하는 거 하나 보고 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관계들을 정리해 주셨어요. 아마 그 일이 없었으면 제가 또 지금까지 이렇게 그 한인 선교사님들 그리고 저희 서양 선교사님들을 같이 품고 같이 정말 협력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이 개발이 안 됐을 텐데 그때 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그 일들에 대해서 내려놓고 내가 사실은 2년 동안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그 일에 대해서 너무 그 욕심을 부리고 했던 것이 아닌가
좀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면서 아까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되고 하면서 그분이 잠깐 그 지역을 떠나게 됐어요. 아마 같이 있었으면 더 힘들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저희들을 잠깐 떨어뜨려 놓으셨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한 1, 2년 동안을 그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없으니까 좀 쉽잖아요. 같이 있었으면 더 힘들었을 텐데 어쨌든 부족한 저가 계속해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 작업을 해주셨고 나중에는 아 저분이 그래도 그 한국에서 나오실 때는 정말 80년대에 나오실 때는 몇 안 되는 평신도 그 전문인 사역자로 태권도를 가리키시는 아주 유능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도 베트남에 오셔서 사역도 없고 하면서 얼마나 그거에 대한 또 그것을 알려야 되는 그게 있었을까 그러면서 갑자기 그 불쌍한 그러니까 궁이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그게 이 마음이 안 되고 그랬는데 그분을 궁유하게 생각하면서 그게 이제 저는 참 좋은 게 하나님 내가 그분하고 같이 마찰이 있을 때는 내가 정말 그분마다도 못한 그런 자리였는데 내가 그분을 이렇게 돌아보고 궁유리 볼 수 있는 것까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성숙을 했구나 하는 또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너무 한 것도 없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저의 성품을 다루시고 그 베트남 그 앞으로 오는 더 역경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시련들을 그런 시간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어쨌든 살아나고 저희 아내랑 맨날 하는 얘기가 저희가 결혼하고 이제 한 살 좀 넘은 아이를 데리고 가서 가장 결혼 생활에서 힘들었던 시기가 베트남 바로 들어가서 한 6개월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어디 딴 데 가서 풀 데도 없고 둘이서 그 일들을 해결하면서 많은 그 또 충돌을 했는데 그러면서 또 저희 가정을 또 하나님이 또 세우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또 둘째를 주시고 또 셋째를 주시고 해서 또 가족 간에 또 어려운 환경에서 서로 의지하고 또 지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진 예 저 사진들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국에 제가 갑자기 추방을 당해서 정착을 하고 베트남을 다시 들어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또한 저희 가정이 또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작은 공간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저희가 그러면서 가정교회를 했어요. 집에서 예배드리고 같이 태국에 계신 몇 가정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정말 인텐시브하게 한 6개월 저희가 떨어져 있었거든요. 저만 추방이 되고 가족은 베트남에 있고 그러면서 다시 패밀리 반드를 하고 저희가 베트남에 한 4년 반 전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는 또 저희가 홈스쿨링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아이들 계속 집에서 홈스쿨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도 스스로 이제 커나가는 방법들을 익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여행 중이라 시애틀에 계신 어머니 방문하고 또 여행길에 있는데 자녀들도 지금 나오는 자녀들인데 같이 여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 속에서 또 그 하나님께서 좋은 이거 시냇가에 제가 시편 1편에 그 복 있는 자들이 시냇가의 물처럼 그렇게 저희가 또 그 영양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동역자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동역자 friend family란 말을 저희가 썼는데 그 베트남에는 특별히 그 가정에 대한 그 끈끈한 그 어태치먼이 있어요. 그 띵감이라는 정감이라는 문화가 있는데 서로 이렇게 나누고 케어하는 그런 스피릿이 아주 강합니다. 이게 잘못되면은 그 서로 그 우상적인 것에 대한 그런 얽매임이 있지만 그리고 서구 분들에게는 좀 불편할 정도로 간섭하고
챙기는 이런 문화들이 있는데 좋은 관계에서는 한국 사람 한국 분들이 정이 있어서 이렇게 나누는 뭐라도 조금 있으면은 나눠주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베트남 사람들에게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또 더 큰 커뮤니티를 이루면서 동역자들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그런 마음으로 또 동역할 수 있는 계속 관계들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육원을 하고 또 이제 교회를 해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또 관계들을 또 동역자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더불어 저희가 가정이 더 큰 또 주님을 믿는 또 그 증인으로 그렇게 저희가 그 북베트남에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베이스가 돼서 하나님이 이제 열매를 주셨는데 이제 익스텐드 패밀리 그 우리 베트남 가정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또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는 정말 아까 그 말씀처럼 그 하나 좀 뒤로 가주실 수 있으세요? 예, 아까 그 예 정말 외국인이 처음에 오니까 뭐래도 그 외국인한테 뭐 좀 받아갈 게 없을까 하고 이렇게 온 청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런 관계가 형성되기 전에 떠나간 관계도 있었고 또 예수를 믿었는데 또 그 시험에 빠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그 두 번째 실수로 그 애들을 포기하고 보내버린 그런 형제들도 저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가운데서 저희가 보육원을 한 지금 12년째 하고 지금 두 개를 같이 운영하고 지금 릴리스가 돼서 함께 파트너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자란 그 자매들 예수를 믿고 지금 또 보육원을 섬기고 또 처소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또 귀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의 자녀로 자란 또 그런 열매들도 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처음 같이 일을 하면서 그 조상 숭배를 하다가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절에 가다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저와 동역자가 저와 같이 일하는 로컬 일꾼이 되고 또 신학 훈련을 받고 파송이 되어서 저와 이제 동역자로 함께 일하는 가정을 이루고 함께 가정을 이룬 청년이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 위에 있는데 한 3년 전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보육원으로 한 12년, 14년 그렇게 시작을 해서 오래 참으면서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현지 교회가 오픈 공인 교회가 하나 있었지만 이제 문이 열리니까 저희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선교사들도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너무 그 한 교회랑 협력하기는 저희가 오히려 숫자가 많아지고 그래서 저희는 그냥 그 새로 1세대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시겠지 그 열매들을 기다리자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안에 있는 사진은 다 저희가 들어가서 함께 함으로 교인이 되고 교회를 접하고 또 지금 교회가 또 떠나간 그런 그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과정 속에서 그 폴 형제, 폴 지금 목사가 됐는데 폴 형제가 특별히 또 하나님이 저를 태국에 옮기셨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이 폴 목사가 공부하는 동안에 같이 멘토링하면서 그 파송교회를 통해서 베트남으로 다시 이 가정을 파송하고 베트남에 있는 무홍족이라는 소수부족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타문화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또 같이 지낼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가정과 싱가포르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곳에
밑에 있는 사진들이고 그 함께 같이 일하던 시간들의 사진들입니다. 그냥 넘겨주세요. 예, 그리고 말씀드렸던 그 평안교회 호이탄 자딩 빙안, 자딩이면 가정, 아까 패밀리라는 말인데 그 교회 이름 안에 이 베트남 사람들이 자딘, 이 가정 이런 이 말을 그렇게 많이 써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가정의 중요성을 우리가 베트남 사람들이 그 교회를 하는 데서도 저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폴 그거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예, 폴 형제를 통해서 부모님이 예수를 믿고 또 부모 아버님 어머님은 공산당원이고 아버님은 그 전문대에서 강의를 하시던 그런 교수격의 분이었었는데 8년이 걸리셨어요. 그 아버님을 전도 그 아버님 예수를 믿는데 근데 아버님이 예수를 믿는데 가장 그 계기가 됐던 것이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를 영접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믿고 또 어머님은 신앙을 좀 가졌었는데 미리 아버지가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또 어머니도 그 같이 신앙 고백을 하셔서 그 본인들의 집을 열어주셔서 그 아들이 목회자로 그 교회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그 화빙성이라는 곳에서 그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30명 아이들까지 합쳐서 근데 많은 뭐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금 이 시간에 뭐 다 나눌 수는 없고 그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러니까 베트남이 특별히 이제 두드러진 지금 현상이 있는데 문이 열리면서 자유로워지고 외부의 그 영향이 많아지면서 많은 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전과 함께 큰 많은 기회들이 있고 그 대신에 그로 말미암아 문제들이 생기니까 그것을 또 탄압하고 또 관리하고 또 그 핍박하는 그런 게 더 말하자면 체계화가 됐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런 그 많은 자유와 또 발전 속에서 그 교회 특별히 개신교의 발전을 방해하려는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보육원 그 사진이고요. 이것이 그 두 번째 지금 이제 준비하는 처소 기도 처소예요. 그 특별히 그 센터 법 우리가 희망 보육원이라고 저희 부르는데 거기서 자란 청년들이 위주가 된 그런 이제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노이에 있어요. 그 아까 첫 번째 평안 교회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음성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그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한 제가 베트남에서 추방될 때까지는 정말 사역을 막 이렇게 팽창하는 정말 성공하기 위한 어떤 발버둥이 아니었나 이제 그런 생각을 돌아보면서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간 경우도 있고요. 아내가 저의 가장 그 좋은 크리틱인데 저를 많이 달라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해서 기분은 안 좋지만 나중에 보면은 그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를 동조해서 같이 따라오면 둘이 아마 낭떠러지로 가고 있을 텐데 저를 많이 잡아주는데 제가 추방되기 전에도 당신 너무 이렇게 앞서가고 있지 않냐고 그런 경고를 사실은 했어요. 근데 그거 말도 안 듣고 이렇게 앞서가다가 그랬었는데 물론 그 이후로 하나님이 또 버리시지 않으시고 그 실수를 더 아름답게 다듬어 주셨지만 좀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쫓겨나서 베트남 선교사로 태국에서 남아 있기는 아마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를 파송해 주신 나성영락교에서도 5년 이제 정지가 돼 있었는데 5년 동안은 기다려준다고 그리고 저희 함께하는 선교단체도 계속 저희가 태국에서 정착하고 베트남 사역 제 아내는 계속 베트남을 왕래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사역자로 선교사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어떤 후원이나 이런 것들은 축소가 되고 제가 다른 일들도 또 인볼브 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상황이어서 정말 저의 어떤 정체성을 다시 찾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방법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이고 또 저희들과 통해서 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참는 오래 참는 그런 배움의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특별히 지난 한 2년은 그냥 모든 것이 그동안 이루었던 하나님의 그러니까 섭리로 간섭으로 말미암아 일들이 정리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보육원을 통해서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또 결연하는 아동들이 늘어가고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같이 협력하는 파트너들이 늘어가는 동역자들이 늘어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년을 맞아 지금 왔는데 그 1970년대 그 글을 쓴 선교에 대한 글인데 조동진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한국의 그 선교학으로는 처음 그 선교학에 대해서 선교를 신학을 선교적인 그 시각으로 바라본 그 학자이신데 그분이 그당 70년대에 이런 글을 쓰셨어요. 그 글 중에 그 선교의 필요와 자원은 어디에도 있다. 어느 나라에도 있다. 그러니까 베트남에도 선교의 자원이 있다는 얘기고 필요가 물론 더 많겠지만 그리고 미국도 필요가 필요보다는 자원이 많겠지만 미국에도 필요가 있고 그런 공존하는 특별히 이제 세계화가 되면서 그것이 더 현저해졌는데 그래서 이 베트남 교회도 지금 한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사실 큰 그 부흥을 주셨어요. 저희가 들어갈 때 한 60만 성도 개신교 성도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은 한 150만에서 한 200만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초기에는 그 소수 부족 신도들이 더 많았어요. 한 7, 80%가 소수 부족. 인구는 한 15%밖에 안 되는데 전체 한 9천 지금은 9천만 인구인데 근데 지금은 한 150만, 200만 중에는 한 50%가 베트남 사람들 교회가 그렇게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원이 있고 물론 그것이 1% 조금 넘어요. 전체 인구에.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내시면 그들의 선교지로 타문화로 또 소수부족을 위해서 나가는 지금 그 아까 소개해드린 폴 형제도 베트남 교회를 하면서 특별히 그 엔골은 그 무흥족 그들이 살고 있는 화빙성의 60%가 무흥족이에요. 그래서 그 무흥족을 복음화한다는 그러한 비전을 갖고 교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저희들이 세워가는 이 가정 우리가 세워가는 이 베트남 안에서 이 가정이 아까 제가 이 표어를 보고 나온 선교적인 제가 앞에 글은 잘 잊어버렸는데 선교적인 교회 포틀랜드 교회는 표어가 보니까 선교적인 미셔널 철치를 해나간다는 표어가 붙어 있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내부적이보다는 외향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려고 하는 이웃서부터 땅끝까지 가는 그런 비전을 부족하지만 약하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1912년에 7명의 목사님을 안수하고 3분을 선교지로 파송했잖아요. 그렇듯이 초기부터 선교하는 그러한 비전을 심어주고 앞으로 세계 선교에 동참하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야 되겠다는지 그런 부담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앞으로 정말 우리가 세워가는 이 공동체의 비전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특별히 점검하고 그것이 맞다면은 그것을 잘 준비하고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그걸 잘 알리고 또 잘 준비하는 그리고 이제 저희 특별히 자녀들 특별히 첫째 아이를 이제 떨어놓게 되는데 이제 12학년에 대해서 이곳에서 1년째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교로 보내고 또 잘 스스로 이제 저희 자녀도 이제 보내고 저희가 다시
들어갈 수 있는 또 그런 또 시간도 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있는 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일을 정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계속해서 행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사랑과 또 채워 넘치는 또 그런 공급을 기대하면서 또 이렇게 안식년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한 3주 됐는데 앞으로 더 날이 창창한데 특별히 잘 그 일들을 준비하고 특별히 이번에 또 송 목사님 또 연락 또 이렇게 주셔서 또 이렇게 귀한 교회와 또 함께 또 그 선교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하는지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특별히 사무엘 선교회 오늘 헌신 각자의 또 헌신이 계실 것이고 또 그 선교회 헌신이 계실 텐데 원하시는 대로 좀 하나님이 그 뜻을 헤아리시고 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축복하시고 그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그런 귀한 선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미국에 와서 또 이렇게 하나님이 또 세우시고 사랑하시는 또 교우들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또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정말 그 하나님의 열매를 기다리며 또 인내하고 참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간혹 저희들이 실수할 때 그 실수한 열매들을 버리지 않고 품고 같이 나아갈 수 있는 또한 인내와 또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도 저희들에게 주셔서 힘들지만 그 가운데 그런 것들을 품고 갈 때 저희들이 또한 성숙해지고 저희들이 또 자라는 그러한 또한 귀한 하나님의 또 은혜와 또 역사도 함께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